한번 갈게요. 원래 좀 어그로는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이 지금 이제 3655명인데 그 중에 어그로는 좀 있어야지. 아, 이런. 얄밉다. 아, 얄밉다. 화면 지정 같은 경우는 Shift F2 F3 F4 세 군데 지정할 수가 있고요. 어렉 방금 민방역 잘 갔다 왔어. 이 슬공님 안녕하세요. 상대 포즈가 늦네. 방금 아, 지원해줘. 모르겠는데. 아. 저 사람 무조건 커야 되겠죠? 저거는 별거 없어요. 계속 막 이 꽃만 그냥 계속 째주면서 상대를 째 뿜으면 돼요. 그러니까 포토로 이제 어그로를 잘 끌고 있네요. 하지만 저거는 좀 발전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걸로 이제 끝이죠. 그 포토 있는 곳에서 리버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리버를 만들어 가지고 9시도 같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포토로 하고 포토로 망하나 설마? 신났다 갔다. 오, 다행이다. 정말 잘 컸어. 그러고 이제 히드라 업 해주고요.
여기서는 최대한 빨리 리버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조금 해서 리버를 조절을 해서 장면을 좀 보이죠? 근데 신김에 일꾼을 갖다가 50만원 채워버리겠습니다. 한번더는 최대한 좀 펼쳐주면서 아무래도 속업까지 하고 이제 히드라를 생산할 거죠. 자, 이제 50마리 이상 붙이 놨으니까 기다릴 상황에서 풀어달 겁니다. 아무래도 런처를 펼쳐서 우리 태양이 이제 견제를 갖다가 빨리 캐치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3부대 정도 티 나오는데 이것은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처리를 좀 더 늘려줘야지 되겠죠. 미데라르만 넘치라는데 그 저 해처리가 없어가지고 저분이만 남아둔다 이러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그 자원 확보가 돼 있는데 처리가 없어서 이 못 만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리고 11시를 해결해주면서 여기는 예, 게이트는 많은데 실럿이 상당히 좀 약간 수가 적다. 자, 히드라가 나오면 무조건 11시로 이제 헬트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일단 헬프 계속 보내주고 자체를 더 늘려주고 이거 그리고 퀸즈 네스트 막아 좋네요. 11시 이프를 갖다가 좀 사수해 주면서 널프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풀가스 가져야 되겠죠. 풀가스 저는 이제 럴커를 이제 박아놨기 때문에 상대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파이어를 지어서 이제 가디언을 갖다가 준비해줘야 되겠죠. 가디언. 오케이. 자, 점점 예, 정말 저 잠잠하고요. 우리 토스도 이제 좀 물량을 좀 많이 뽑아서 이제 200을 좀 채워가지고 그쪽 빵빵하게 해가 같이 좀 가져야 됩니다. 같이 처리는 원래 좀 마르면 좋아요. 자, 됐고 레이트 스파이어 자, 왠지 저 센터에서 저 혼자 조금 외롭게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드네요.
빨래요. 울트라 캐브까지. 200. 자원을 갖다가 이제 한 몇천 정도 이렇게 막 모아주고. 가디언 준비 잡아가지고 캬! 너무 진짜 많네. 이제 가디언 나오면 그냥 게임 셋. 아, 저 손 때문에 못 듣겠다. 다시 7시고 이제. 오, 가스!
아, 너무 불쾌한데 지금. 어! 이런 씨. 울트라를 써야 되겠다. 데미지 잘 줄게요. 소음을 치게 만들어 놓고 울트라로 마무리. 하는 거죠. 꼭트라로 마무리. 그럼 찢어봐. 조금만 도와줘도 되는 건데. 되게 오래 했네. 오케이. 자, 옴 눌러주신.